제가 패션 브랜드 중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브랜드들은 보통 룩북이나 캠페인 컷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 관심을 끌어당긴 룩북 캠페인 컷이 정말 이쁜 브랜드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브랜드는 라그랑즈라는 브랜드입니다. 라그랑즈는 실용주의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제품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라그랑즈만의 컨템포러리 무드를 룩북에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상 조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적절한 색 조합을 활용하시면은 코디를 조금 더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은 색 조합을 먼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레이색과 핑크색이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 좋게도 이렇게 그레이색이랑 핑크색을 좀 잘 섞으면은 완벽한 색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어두운 색 코트를 얹기보다는 좀 밝은 색 코트를 얹어줬는데 이렇게 뭔가 화사함의 포인트를 둔다면은 어두운 색보다는 이렇게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룩 톤에 맞춰서 뭐 밝은 분위기를 내고 싶으면 밝게, 아니면 어두운 분위기로 내고 싶으면은 살짝 무거운 색상으로 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디건 색상을 블루 색상으로 좀 바꿔보고 바지를 이제 검정색 데님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너로 이렇게 회색깔 목폴라를 한번 입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우터로는 밝은색 아우터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안쪽 옷들이 아까보다는 조금 어두운 편에 속해서 여기다가 어두운 아우터를 매치해도 되겠지만 또 밝은 분위기 내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밝은 아우터를 매치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요즘에 좀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무릎에 다트 디테일도 있고 옆면에 이렇게 뜯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디테일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디건도 약간 숏하면서 오버하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건 색깔이 진짜 예뻐가지고 가디건을 좀 오버한 가디건을 찾으신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모카 색상의 풀집업과 화이트 데님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화이트 데님은 보통 이제 검정색 상의 많이들 매치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딥한 올리브 색상이나 뭐 모카 색상, 브라운 색상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매치하셔도 진짜 좋으니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더 트렌디하게 입고 싶어서 이렇게 안쪽에 이너로 목폴라를 그린으로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이너를 조금 이렇게 색이 들어간 제품을 활용해 주시면은 살짝 보이게 활용해 주시면은 되게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연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 조임도 굉장히 괜찮고 레글런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되게 니트 짜임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풀집업 찾으시는 분들이 경험해 보셔도 좋을 만한 제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착장처럼 색상을 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디테일이 들어간 옷이나 레이어드를 조금 더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무채색 계열로 이렇게 상하이를 입어주고 그 위에다가 브라운색 계열의 아우터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되게 많이 보여지는 색 조합일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다가 바지의 뭐 옆면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다트 디테일, 아우터의 원단감이나 좀 트렌디하게 숏한 기장감 이런 것을 좀 활용해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들을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은 룩을 조금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드를 활용해본 룩인데요, 아우터를 발막한 코트로 바꿔주고 이너 목폴라 위에다가 그레이 색상 라운드넥 가디건을 매치해왔습니다. 팬츠도 이제 같은 바지 그레이 색상으로 입어주면서 윤호가 좋아하는 그레이 맨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톤을 활용한 레이어드 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레이 색을 저처럼 좋아하신다면은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쫙 맞춰서 입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꼭 그레이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톤을 조금씩 다르게 레이어드해서 매치를 하면은 예쁜 룩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오늘은 입어봤습니다. 지금은 검정, 차콜, 데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조합으로 입었는데 그럼에도 여기 끈이 없는 후드라든지 데님의 워싱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점, 그리고 이런 비건 레더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크랙감이 굉장히 느껴지게 만든 이런 봄버 자켓, 이런 제품들을 섞어서 활용해 주니까 같은 색 조합 외에도 좀 더 멋스럽게 연출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한 번에 다 입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뭐 바지만 한번 바꿔보신다든지 아니면 아우터만 이렇게 한번 바꿔보신다든지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면은 조금 더 풍성한 연출을 같은 색 조합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색상이 오늘 입은 것 중에 가장 단순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님 밑단에 이 크리즈 워싱이라든지 풀집업의 니트 짜임이라든지 그리고 발막한 코트지만 로브가 달려있어가지고 색다르게 연출할 수도 있는 점, 이런 디테일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은 같은 색 조합이어도 조금 더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그랑지라는 브랜드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라그랑지를 사실 처음 경험해 보는 브랜드였지만 이 브랜디드 컨티니 전에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사서 한번 입어봤을 만한 브랜드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컬러나 실루엣, 디테일들이 좋은 이런 아이템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디에 재미를 한번 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새로운 색조합 연구해 올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